Hyunbin explained why he doesn't love himself a lot, plus he wanna be a golf player. Good day, my dear GoBingin fans. Today's video features Hyunbin scenes or moments from his recently concluded Smart Hallyu Hangout. Well, what I will show you is a video of him explaining why he doesn't love himself a lot. Do not react yet because he has an explanation to it. Let's watch it. 좋아한다. I love myself a lot. No. 의외의 대답들이 많아요. 저는 현빈 씨, 물론 뭐 그게 자기애랑 또 뭐 다를 수 있지만 자기 자신을 많이 제가 제 자신을 많이 못 사랑해주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계속 옥죄이기를 하지 잘했어라는 칭찬은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노라고 대답을 한 것 같아요, 지금. 그게 배우라는 직업과 좀 연관이 있나요? 왜냐면 여러 사람을 이제 연기로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진짜 참 나의 모습을 사랑해줄 그럴 좀 기회가 없는 건가요? 아니면 좀 더 완벽하게 나를 좀 채찍질을 하는 성격인 건가요? 두 개 다인 것 같아요. 이 일을 하면서 현빈이라는 사람으로 뭔가를 맞춰 살아간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온전한 저는 어떤 모습일까에 대해서 신경을 못 쓰는 부분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그 SNS나 이런 것들도 안 하는 것도 그냥 공과사를 완전히 좀 구분을 시켜야 온전히 저에 관련된 거는 제가 스스로 찾아가고 저만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그런 것들도 그런 영향이 좀 있는 것 같고. 저는 오늘 현빈 씨랑 지금 이제 대화를 나누면서 우리가 현빈 씨 연기를 이렇게 편하게 볼 수 있는 게 이렇게 참 마음 편하게 보고 같이 눈물 흘리고 같이 막 화내고 짜릿하게 볼 수 있는 게 현빈 씨가 현빈 씨 스스로를 굉장히 타이트하게 힘들게 어떻게 보면 힘들게 하는 거죠. 그런 노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볼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모르겠어요. 좀 고맙기도 하고 좀 미안하기도 하고. 아니요, 그거는 뭐 저의 문제니까 제가 잘 찾아가야죠. 하여튼 빨리 잘 찾아갔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 Whereas here is a video of him saying being an actor is not his first liking to be. He always wanted to be a detective since he was young, but now that he is an adult, he wanted to be a pro golf player. 배우가 내 천직이라고 생각한다. I think I was born to be an actor. Yes or no? 하나, 둘, 셋. No. No? No. No? 천직이라고 생각 안 하는 분이 연기를 이렇게 할 거예요? 아니, 이게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중간이 없으니까 어느 날은 천직 같았다가 어느 날은 아니었다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아니요, 지금은 천직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거 아니어도 뭔가를 잘할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늘 해요. 그게 뭘까요? 어렸을 때 배우의 꿈을 갖기 전에 현빈 씨는 어떤 꿈을 가졌어요? 원래는 형사였었어요. 근데 너무 잘 어울려. 지금은 골프 선수도 생각을 하고. 너무 잘 어울려. 아니 뭐 이렇게 몇 개만 더 얘기해 줘요. 하고 싶었던 거. 뭐 그리고 어떤 사업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아. 임원 잘 어울려. 임원. 젊은 임원. 뭐가 그래요. 그래서. 이게 당연히 지금 현 상태에선 저의 천직이 맞지만 뭔가 이렇게 해보고 싶거나 그냥 꿈꾸는 어떤 다른 직업 직종이 이렇게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런 말 있잖아요. 하나를 정말 제대로 잘하는 사람은 뭐든 잘할 수 있다. 이건 뭐 현빈 씨는 대답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제가 현빈 씨는 이제 형사를 해도 다 잡았을 것 같고 다 잡았을 것 같고 미제 사건 없을 것 같아요. 다 잡았어. 그리고 조금 전에 또 해보고 싶었던 골프 선수 해도 무조건 언더파지, 언더지.
네, 싱글 하고 막 언더 하고 막 대회 막. 네, 네. 취미가 이제 골프다 보니까 골프 치는 게 좋으니까 너무 잘 치고 싶고. 그러니까 이걸 내가 어렸을 때부터 했으면 골프 선수를 꿈꾸지 않았을까 막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왜냐면 성격이 차분해서 골프는 자기와의 진짜 싸움이잖아요. 네. 이거는 정말 TMI인데 롱샷이 잘 나가는 편입니까? 아니면 그린 위에서 잘 하세요? 저는 숏게임이 더 재밌는 것 같아요. It seems like Gyojin and Hyunbin is having a lot of good time in playing golf that both mention the sports golf in their separate smart fan meet. 최근에 사랑의 불시착을 다시 보기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혹시 다시 보기 하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없어요. 필리핀에서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네, 들었어요. 넷플릭스에서 정말 오랫동안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과연 사랑의 불시착이 처음으로 나올지 다른 작품이 나오게 될지 첫 번째 작품 주시죠. 그냥 뭐 소개를 했더니 아 기르냐 신뢰가 많았다 뭐 상대가 깊게 사과를 해서 나는 피곤하니까 이만 쉬었다 이렇게 잘 마무리를 그러니까 뭐라고 소개를 했냔 말인다 표상사 동무 지금 내게 성을 낸 거가? 망할 놈이 잡은 주식 같으 어렸을 때 배웠었는데 다시 배운 거예요 다. 아니, 야 역시 사랑의 불시착이 제일 먼저 나오네요. 사실 사랑의 불시착은 오늘 제가 밤새도록 얘기할 수 있어요. 할 얘기 너무 많아요. 리정이 형 정말 아직까지 못 놔줬을 것 같아. 너무 많이 사랑받은 캐릭터라. 맞죠. 아니, 맞죠. 또 다른 캐릭터 들어와야 되니까. 네네. 야. 이게 어떻습니까? 이 사랑의 불시착. 북한 사투리가 사실 절대 쉽지 않잖아요. 네. 네. 근데 공주에서도 그렇고, 이 사랑의 불시착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좀 멋지게 해내셨는데, 연기가 어렵진 않았어요? 어렵죠. 어렵고, 북한 사투리도 제가 공주 때도 그렇고, 불시착 때도 그렇고, 전부 다 평양말을 썼는데, 그게 또 하고 있는 직업에 따라서 또 약간 미묘하게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공조를 했으면서도 다시 사투리를 다시 배웠어. 그렇죠. 형사랑 군인은 또 다르니까. 아예 또 새롭게. 네. 근데 그래도 한번 해서 조금 익숙함? 편안함은 있어서 접근하기는 조금 더 수월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영상 나갈 때 안 그래도 궁금해서 또 따로 또 여쭤봤는데 피아노 치는 모습이 네. 사실 본인이 직접 치지 않으면 저렇게 풀샷을 잡을 수 없잖아요. 무조건 다 끝. 손만 찍거나 그래야 되는데 풀샷이 쫙 나오길래 아 현민 씨가 직접 치시는구나. 피아노 원래 어렸을 때 쳤다가 안 쳤죠. 너무 오랜 시간 안 쳐서 지금은 아예 다 잊어버렸는데 근데 이거 작품 때 이제 피아노를 쳐야 돼서 피아노를 다시 저 곡을 연습을 하고 그 스위스에서 촬영을 했었는데 네. 저 장면을 스위스 호텔에는 이제 그 방 안에 피아노가 있진 않잖아요. 그쵸. 그래서 한국에서 가져갔어요. 피아노를. 스위스까지 네. 전자피아노를 가져가서 방에서도 연습을 하고 네, 저 촬영을 했죠. 그래서 저 레전드 씬이 탄생을 하게 된 거군요. 촬영하면서 뭐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있겠지만 지금 생각할 때 가장 떠오르는 거 뭡니까? 사랑해 보시죠. 그냥 계속 어딘가를 돌아다니면서 촬영했던 기억이 가장 큰 것 같아요. 공간이 그렇죠? 네, 이렇게 고층 건물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보이냐 안 되다 보니까 배경상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지방을 많이 다녔었고 해외 로케도 많았었고 그렇죠. 그리고 산 속에서 또 많이 맞죠. 촬영을 했고 네. 맞아요. 고생한 만큼 많은 사랑을 받은 작품 사랑의 불시착 함께 보셨고요. 드라마 시나리오가 사실 그 전에 볼 수 없었던 굉장히 특이한 주제라서 또 관심이 가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스토리 자체도 그렇고 내용도 신선했었고 처음부터 재밌게 봤었던 것 같아요. Let us support them all the way and to the best of all.
Well, if you wanna get more updates, please subscribe and turn your notification bell on. That's it for this video. If you like it, please share, subscribe, and comment below of what you think about this.